이번 시간에는 블렌더의 환경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설정하기에 사이드 메뉴에서 프리퍼런스 선택합니다. 먼저 프리퍼런스의 인터페이스에서 여기 레졸루션 스케일을 설정할 수 있는데, 얘를 줄이면 이렇게 글자 크기가 적어지고 이렇게 키워지는 모습을 볼수 있고, 필자는 1.2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플래시 스크린이 보이게 할지 안 보이게 할지 얘를 체크해서 처음에 나타난 스플래시 스크린을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컨트롤이라는 것인데, 내비게이션 컨트롤 얘들을 의미합니다. 얘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얘는 좌우로, 상하로 이동, 얘는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지는 뷰를 확인하고 잘때 카메라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일반 뷰로 가고, 얘 보면은 오소그래피 또 퍼스펙티브 뷰를 바꿔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보이게 할지 보이지 않게 할지를 이 프리퍼런스의 인터페이스에서 여기를 이용합니다. 내비게이션 컨트롤 체크 상태를 해제하면 보이지 않고 체크 안 보입니다. 필자는 일단 디폴트니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뷰포트 항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브젝트 인포, 얘를 클릭하면 지금 선택되는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가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 하고, 뷰 네임, 얘를 클릭하면 퍼스펙티브 뷰, 이뷰 네임이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 합니다. 그리고 기즈모 사이즈를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데, 조금 줄이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기즈모가 보입니다. 이 기즈모는 RGB 빨강, 그린, 블루 세 가지 화살표로 구성되는데, 이 기즈모 크기를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작업할 때 너무 크면 좀 줄여주고 조금 이렇게 좀 올려줄 수 있습니다. 기즈모 크기가 원래가 50, 이 정도, 70, 예, 이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주고, 여기는 세팅이 변경되는데 나중에 뭐 원한다면 다시 초기화 시켜줄 수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고 로드 팩토리 프리퍼런스를 하면 다시 초기화가 된다. 그리고 애드온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플러그인을, 특정 플러그인을 사용하고자 할때 여기 체크해주는데, 여기서 한번 노드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노드 랭글러란 것인데, 이 플러그인은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체크를 해주면 되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일단은 체크를 하지 않고 나중에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 맵으로 가보겠습니다. 키 맵으로 가면 좀 중요한 몇 가지 옵션들인데, 마우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선택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선택하고 싶다면 라이스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왼쪽을 클릭하면 선택이 안 되고, 얘가 이 3D 커서가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라이트를 이용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선택하고 싶다면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레프트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타임라인의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플레이, 그다음에 툴이 나타나게 하고 싶으면 툴, 특정 툴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나타나도록 하고 싶으면 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툴을 선택했을 때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툴들이 나타납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툴들 나타나고, 서치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눌러주면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특정 명령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필자는 툴을 선택하고 작업하겠습니다. 툴 선택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명령들이 팝업 메뉴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스템으로 가갖고, 여기 보면 사이클 렌더러를 이용할 때 나는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이용해서, 즉 GPU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카드 사용하겠는데, 여기 쿠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이용해서 GPU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CPU까지 같이 합쳐서 렌더링을 하고 싶다. 그럼 얘도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보통 윈도우스에서 엔비디아 쪽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면 이 CUDA를 체크해주면 GPU 가속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빨리 렌더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보통 여기를 체크해주시고, OpenCL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체크해주시면 되고, 필자는 CUDA니까 이쪽 체크해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Save and Load에서 여기에서도 하나 볼 수 있는데, 여기 로드 UI란 것이 있습니다. UI는 유저 인터페이스인데, 저장된, 이미 저장된 파일을 불러올 때 그 파일을 만들 당시에 유저 인터페이스까지 같이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여기 체크하고, 아니면 현재 작업 중인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해서 해당 파일을 열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해제해 주면 됩니다. 보통 여기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전의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현재 사용 중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계속 다른 파일을 불러와서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 이 옵션을 해제하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가지 옵션들을 변경했는데, 이러한 옵션들을 변경한 다음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그럼 여기 Load Factory Preference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럼 또 다시 여기 얘를 클릭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때 클릭해줍니다. 그럼 또 다시 디폴트 상태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여기 레졸루션이 1.2인데 1.0인데 필자는 좀 더 크게, 보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좀 더 크게 이렇게 하고, 필요한 옵션들 다시 또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특별히 좀 해줘야 할 것이, 키맵에서 레프트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툴이 나타나도록 설정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환경 설정 옵션들인데, 관련된 옵션들은 그때그때 다시 한번 필자가 상황에 맞게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후에 환경 설정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Save Preference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변경된 세팅이 환경 설정에 저장되게 됩니다.